안녕하세요. 저는 UST KICT 스쿨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우창석이라고 합니다. 전기 화학적 수처리 방법인 MCDI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 방학 기간 동안에 UST 연구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연구 장비나 인프라가 다른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 좋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서 지금 학위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도 장비를 쓰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R&D를 많이 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가 되게 커요. 그런 것들이 일반 대학원이랑 좀 다르게 저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스쿨은 미래도시, 국토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첨단기술과 환경기술을 융합하여 국토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UST KICT 스쿨은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실충규모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UST KICT 스쿨이 처음 개설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은 주로 지금 공공기관, 학교,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인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ST 학생들은 연구원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졸업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되는 그런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복지 포인트, 각종 정규직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연구소이다 보니까 학비라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을 받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 학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졸업 후에 취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느 일반 대학보다도 굉장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보면 기상 조건이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그런 환경 조건들이 달라서 이론과 현장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UST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까지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공학 분야나 또 토목 분야들이 또는 구조 분야들이 거의 실대형 실험들로 많이 그 기술을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대형 실험들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KICT는 저희가 원하는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지원을 뒷받침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과 1대1로도 많은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이 저에게 어렵고 되게 먼 존재라기보다는 연구 고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을 말씀드리고 상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되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도 저는 UST의 장점 같아요. 건설, 토목, 환경 분야에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